예수의 케노시스를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우심의 문제, 두 번째는 낮추심의 문제. 이 낮추심의 문제, 낮추심의 첫 번째 얘기는 낮아짐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건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겸비, 낮아짐, 자기 포기의 사건이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거룩을 버리셨어요. 죄인들만 받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한히 낮아지심입니다. 종된 예수. 아,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 바로 이 종됨입니다. 종의 제자도. 그 대표적인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유월절 식사 때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상당히 그 마음속에 애틋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것이라는 증거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다시 떡을 떼어주는 일이 계속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도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떡을 떼어준 장면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발을 씻으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겼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거를 요한은 뭐라고 쓰냐면, 이런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 역시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셨던 이 삶의 본을 쫓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본받은 거죠.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섬기지 않고 종이 되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귀족교회가 되었어요. 종됨을 놓쳤어요. 심지어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님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종이지 종에 무슨 님자가 없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은 치명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결정적 이유는 종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여러분의 있는 자리 처소처소에서 종처럼 흉내라도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